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화운동과 빈민선교에 평생을 헌신한 고 박형규 목사의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기독 청년들이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는 성령한국 청년대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독 의료인들이 선교적 삶을 다짐하는 제15차 의료선교대회가 내달 22일 개최됩니다. 이슬람 테러의 원인과 대응책을 논의하는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TV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교회와 목회자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투명한 재정 사용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종교의식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회를 신뢰하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24.7%에 불과했습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한국교회를 불신한다는 의미입니다. 국민들은 목회자들의 비리와 범죄, 강제적인 전도, 헌금 11조 강요 등의 이유로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종교를 묻는 질문에서도 기독교는 천주교와 불교에 이어 3.15 조사대 주요 종교 중에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교회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로는 건전한 재정 사용을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에 타종교에 대한 태도 개선, 지도자의 모범적 생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점점 더 필요해지는 사회로 갈 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과 자연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질문으로 형태로 나타날 것이고 교회가, 총회가, 신학교가 또 목회적 적용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 중에는 한국교회가 주요 이슈로 다루고 있는 동성애에 대해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무관심층이 많았습니다. 응답자의 32.2%만이 동성애가 윤리와 도덕에 어긋나 반대한다고 답했으며 선천적인 것으로 공감한다는 비율은 10.7%였습니다. 구TV 뉴스 김준수입니다. 한평생 민주화운동과 빈민선교, 인권운동에 힘쓰며 기류의 목회자라 불렸던 박형규 목사. 박 목사의 삶과 신앙을 기리는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20여 개 시민단체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박형규 목사를 추모하는 교계 인사와 시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특히 불교와 천주교 등 타종교 지도자들도 참석해 종교를 초월한 추모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선 다양한 추모 공연도 마련됐습니다. 김영동 교수와 평화의 나무 합창단이 노래와 연주를 통해 고인의 삶을 기렸습니다. 박형규 목사는 1959년 공덕교회 부목사로 목회를 시작했으며 1960년 4.19 혁명을 계기로 민주화운동에 투신했습니다. 목회 일선에서 은퇴한 후에도 남북민간교류협의회, 한국교회인권센터, 남북평화재단 등을 섬기며 인권과 통일운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취업과 결혼에 이어 신앙마저 포기하는 N4세대 청년들, 이들을 격려하고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는 성령한국 청년대회가 열렸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박은정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회가 열린 잠실 실내체육관이 청년들의 뜨거운 찬양과 기도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취업 준비와 학업에 지쳐있던 청년들이 신앙의 열정을 다시금 회복하길 꿈꾸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 기다리는, 기대가 되는 대한민국의 기둥이며 미래이며 희망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의 가치관, 세계관이 바뀌는 운명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스피릿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청년대회엔 주최 측 추산 약 2만여 명의 청년들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습니다. 대회는 삶은 한 번뿐이라는 의미의 욜로,
자신감, 열정, 비상 등 총 4가지 테마로 구성돼 각각의 테마에 따라 4명의 목회자가 설교자로 나서 청년들에게 도전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는 인생이 단 한 번뿐이라면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기독 청년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4시간가량 이어진 집회를 통해 청년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보는 계기가 됐다고 고백합니다. 이제 많이 청년들이 취업에 관련해서 많이 힘들어해가지고 저도 이제 취업에 관련돼서 많이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왕국 청년대회는 2013년 감리교단에 하디 1903 성령왕국 기도성회와 함께 열린 첫 대회를 시작으로 2015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의료 선교는 복음 전파의 선봉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선교의 최전방에서 뛰고 있는 의료 선교사와 기독 의료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한국기독교의료선교협회가 9월 22일 대구 달서구 내일교회에서 제15차 의료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대회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기독의료인들이 선교적인 삶을 살도록 독려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조원민 준비위원장은 국내 기독의료인들이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의료선교사로서 헌신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치과의료, 간호선교, 난민과 이주민 등 다양한 분야의 선택 강의를 통해 기독의료인들에게 선교사역에 있어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확산되면서 한국교회도 다양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성도들은 이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슬람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진단한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예장합동 이슬람대책위원회가 세안교회에서 2017 총회 이슬람대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슬람과 테러리즘을 주제로 발제한 영남신대 안승호 교수는 이슬람 테러의 원인이 정치 사회적인 요인이 아닌 교리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안 교수는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은 전 세계의 이슬람화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지하드 폭력이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며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이슬람의 가르침에 충성하는 무슬림이 있는 한 폭력의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테러에 대한 근본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됐음을 무슬림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며 테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테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결코 성공적인 방식이 될 수 없음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오늘의 해외 주요 뉴스를 윤인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호주 시드니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호주 한인들과 교회가 힘을 모았다는 소식입니다. 에시필드 연합교회는 지난해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가 일본의 압력으로 소녀상 건립 장소를 찾는 데 난관을 겪자 흔쾌히 교회 앞마당을 내줬습니다. 이에 화답하기 위해 위원회는 최근 평화의 소녀상 건립 1주년을 기념하는 바자회를 열고 한국 돈으로 900만 원가량의 기부금을 교회에 전달했는데요. 교회는 이 기부금을 소녀상이 위치한 앞마당 정원을 조성하는 데 보태기로 했습니다. 인도에서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지난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독교 선교단체 오픈도어스는 인도에서 지난 한 해 동안 441건의 박해 신고가 접수된 반면 올해 상반기에만 41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이들은 주로 힌두 민족주의자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의 힌두 민족주의 단체 민족우용단 MS 고럴커 대표는 인도에서 비힌두인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몸종으로 살 각오를 해야 한다며 비힌두인은 아무런 권리도 없고 시민권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픈도어스 대변인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핍박받는 사람들을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 세계 복음주의권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투데이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세계 교회 협의회와 함께 13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 주일로 지키는 것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는 지난 2013년 광복절 직전 주일을 한반도 평화 통일 공동 기도 주일로 지키자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에브라임 텐데로 사무총장은 남북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통일을 소망한다며 한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연합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같은 날 우리나라에서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주최로 공동기도주일 예배가 진행됐습니다. 유명 포르노 여배우가 신앙을 가진 뒤 결혼 전까지 순결을 지킨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남성 잡지 맥심이 선정한 여성 포르노 스타 12위 안에 드는 등 한때 세계 최고 포르노 스타였던 제나 프레슬리는 신앙을 가지게 되면서 포르노 배우의 삶을 청산했습니다. 프레슬리는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 그동안 내가 너무 망가져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교회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성인 영화 업계를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프레슬리는 혼전 순결을 지키는 것이 쉽진 않지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포르노 배우였던 자신이 혼전 순결을 지킨 것처럼 모든 사람들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독려했습니다. 3년간 독신 생활을 한 프레슬리는 현재 목회자인 남편과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다운 증후군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이유는 낙태 수술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 CBS 뉴스는 아이슬란드에서 산전 기형아 선별 검사가 널리 사용되면서 많은 임산부들이 태아가 다운 증후군이란 진단을 받으면 낙태를 선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덴마크는 태아에게 다운 증후군이 의심되면 98%가 낙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학자 제임슨 돕슨 박사는 아이슬란드의 낙태 실태는 독일 나치의 우생학에서나 볼 법한 이야기라며 우리 모두는 슬퍼하고 분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구TV 뉴스 윤인경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희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식품당국이 국내산 살충제계라는 인체에 해를 가할 정도의 독성을 함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살충제가 최대로 검출된 계란을 섭취한다는 최악의 조건을 설정해 평가한 결과에서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 계란 섭취량은 하루 평균 0.46개이며 연령대별 최다 섭취량은 평균 2.4개입니다. 식약처는 한 살에서 두 살 어린이가 피프로닐이란 성분이 최대로 오염된 계란을 하루 24개까지 먹어도 건강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또 다른 성분인 DDT의 경우엔 지금까지 알려진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위해 우려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이 지난 6일 열린 북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중단을 엄중하게 경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중국은 회담이 끝난 뒤 유엔 안보리에 신규 대북 제재 결의 이행 조치를 신속하게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는 중국의 이 같은 조치와 지난 12일 진행된 미중 정상 간 통화는 북한의 관포위 사격 위협 이후 격화되는 한반도 긴장 상태 완화 측면에서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첫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출범 넉 달째가 된 K뱅크가 적극적인 중금리 대출과 낮은 연체율로 당국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이나 금융거래 이력이 거의 없어 신용등급 산출 자체가 어려운 주부, 학생 등 이른바 신파일러 직업군이 전체 대출자의 3.9%를 차지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신용등급이 없어 돈을 빌리기 어려울 뿐 아니라 빌리더라도 제2금융권에 고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K뱅크의 중금리 대출은 포용적 금융의 사회적 역할이라며 금융권의 모범적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구TV 뉴스 홍의원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시에라리온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사태에 한국교회도 긴급 구호에 나섰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봉사단은 20일 수도 프리타운에 도착해 구호 물품을 구입하고 이재민을 돌보는 등 다양한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산사태로 시에라리온은 500여 명이 사망하고 2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종교인 과세 규정의 실행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훈실은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의 가장 보편적이고 상징적인 납세의 의무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교회는 납세에 대한 거부나 유예가 아니라 과세에 대해 교단들과 연합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구피플이 아프리카 오지 케냐에 태양광 배터리를 기부합니다. 구피플은 세방그룹의 사회복지법인 세방의의순재단과 함께
케냐 투르카나 지역에 태양광 배터리와 기타 부속품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달된 물품은 케냐 투르카나의 임현심 굿피플 미션스쿨의 학업 환경 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결혼과 가정을 세우는 연구 모임이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동성애 동성혼 개헌 논의와 한국 헌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대권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등이 주제 발표를 하며 헌법학자들의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뉴스는 인터넷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